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연꽃식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료 점사 요청이 있어서 점사를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사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점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주는 나중에 물어보고, 네. 그리고 점사를 볼게요. 네. 본인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한글도 늦게 띄었고, 지금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얘는 뭐든지 늦었다고. 그리고, 엄마하고는, 부모하고는 이별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벌써 본인 몸으로 영가로 들어오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고집이 좀 세요. 고집이 좀 세고, 그리고 솔직히 다재다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학교 다닐 때는 좀 왕따를 좀 당해야 되는 사주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친한 친구하고도 등을 돌려요. 맞아요. 그 아이가 나의 없는 말들을 막 해요. 그래서,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리기도 많이 놀렸고, 그리고 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 본인은 학교에서 이 펜을 놔요. 펜을 놓는 건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하고 어울려요. 어울리고, 담배도 한번 시켜보고, 네. 술도 한 번씩 먹어보고, 그런 중학교 학창 시절을 보낼 거예요. 네. 그때, 이럴 때 들어오는 게 본인은 벌써 사람의 손을 탔다 그래요, 할머니가. 사람의 손을 탄 거는 뭐냐면, 벌써부터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너를 만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속이 상하다 그래요.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를 올라갈 거예요. 고등학교는 학교 다니기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었어요. 아빠한테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근데도 아빠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졸업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먼 하늘을 봤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 아기가. 주저앉아서 울면서, 엄마, 엄마를 많이 원망했대. 그래서 울며 불며 엄마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내가 내 새끼를 못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한이 크구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점사를 보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고통이 너무 컸구나, 네가. 그리고 스무 살로 올라가서는 벌써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 돈을 벌어도 네 돈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남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너 많이 울었어. 그리고 경찰서에 간 적도 있어, 아가. 애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괜한 일에 너는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끌려갔어, 그제? 맞아요. 괜히 끌려가서 쫄아가지고 죽을 뻔했어, 무서워서, 그제? 여기가 이렇게 무서운 데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왔어. 이제 여기까지 본내 점사가 맞았니, 아가? 네, 그러면 맞아요.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바꿨구나, 아가. 네. 이름을 바꾸지 말고 니네 엄마가 너의 끝자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와. 네.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너 이름이 뭐였어? 저기 때 바꾸기 전 이름이 수야 수야 이러면서 들어와. 니네 엄마가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수야 수야 이러면서 내 딸이 맞아요 이러고 들어오셔. 그리고 맞아요. 몇 살이야, 아가? 몇 살로 얘기해? 24살, 아니, 나 23년이면은 25살? 25살? 네. 25살 몇월 며칠 생이야? 99년. 아가, 너 어디 가면 점사 많이 보러 다니지만 네. 어디 가면 너 무당대라 그래. 니 엄마가 대신으로 들어왔다고 난리들 칠 거야.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신으로 꽉 차들지 않고 아직까지는 네가 남의 사주를 봐도 보이지가 않어. 네, 아직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집에 그래도 한 군데는 정해놓고 다녀야 돼. 왜냐면 네 사주가 신사주라서 어디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 다니면서 좀 빌어달라 그래. 그래야 사주가 바뀐다 그래. 네. 그리고 결혼은 33이 넘어서 해야 돼, 아가. 무조건.
33 전에 하면 이혼수가 무조건 들어와. 그리고 너 여태 사귄 남자는 한 4명 정도로 보여. 네. 응? 4명 정도 보이는데 남자애들이 다 별로 올 일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돈을 벌면 엄마를 갖다가 잘 좀 해드려. 네. 닦아드리면 네 사주가 높아지면 결혼음도 좋아지고 아이들 네가 앞으로 날 자손들도 좋아져. 네. 응? 그리고 요새는 가끔씩 아버지가 불쌍하네. 그렇게 끔찍히 싫어했던 아버지가. 응? 아버지가 조금씩 불쌍해져. 그치? 응? 이 불쌍한 아버지를 네가 잘 보필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응? 우리 아버지도 새 장가 갔으면 좋겠어. 그치? 네. 우리 생각 그만하고. 그치? 근데 니네 아버지가 가진 게 너무 없대. 장가 가려니까. 그래서 못 간대. 그래도 응? 엄마는 아주 너하고는 닮았다 치지만 엄마는 모자구가 더 작아. 내가 영어를 보니까. 그리고 엄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래. 맞아. 자기는 최고 학교를 나왔다는 거 보니까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야, 이분은.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좋았대. 근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했대. 예. 그리고 너는 벌써 5살, 7살 이 정도 되면 사고수가 보여.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야.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 응? 네. 그리고 잘 빌고 가야 돼, 아가. 네. 어차피 네 사주도 보통 사주는 넘어. 그렇지만 무당은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 세상에는 다 무당하면 제갓집이 없잖아. 그치? 네. 그럼 무당들 굶어 죽으니까 너는 무당을 하지 말고 잘 빌고 가다가 이게 신이 와서 무불이 돼서 때가 됐을 때. 네. 때가 됐을 때 가도 늦지 않아. 너 지금 네가 나한테 전화한 게 어디서 자꾸 무당하라 그래서 너 나한테 전화했지. 네. 응, 그치?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가. 이 길은, 막 가면 안 돼. 막 가면 어떻게 되냐면 촉갑이었고 밥갑이었고 굶어 죽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고력을 너무 어려워. 그리고 가기에는 지금은 세상에서 나이트클럽도 가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네. 네, 그지? 응. 내가 노래를 그렇게 뭐 가수처럼은 잘 안 하지만 부르는 걸 좋아해. 네가 맞아요. 그런 거나 잘하고 살아가.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나라에 직장에 기여를 해야 돼. 그것도 애국하는 일이야. 네. 애국이 얘 뭔 줄 알아? 뭐 나라를 위해서 칼 들고 싸워야 애국이 아니라 네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나라의 물건이 돼서 보탬이 됐을 때 애국하는 거야. 지금은 애국 정신을 좀 갖고 그렇게 살고. 네. 그리고 결혼은 꼭 33살 넘어서 해야 돼. 네. 그리고 결혼 저기 많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데를 아주 안 다닐 수는 없다고. 그렇지. 한 번씩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그치? 가슴이 무너져 내려. 네. 무너져 내릴 때마다 눈물이 나. 그럴 때마다 엄마를 원망해. 그치? 엄마를 왜, 엄마 나 먼저 주고 왜 죽었어요? 이러고. 그치? 근데 그렇게 답답한, 근데 있지? 나도 우리 아버지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야. 다 부모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돼 있는 게, 저기, 인생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엄마가 없는 삶은, 홀딱 벗고 얼음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살았을 거야. 근데 네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네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 네. 지금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고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무당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거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저 좀 빌어주세요. 초 좀 껴주세요. 하고 항상 이렇게 빌고 가다 보면 네가 40대고 50대 되잖아. 네.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 높은 빌딩을 가질 수도 있어. 알았지? 네.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아,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난 맨날 안 되지? 왜 난 돈을 벌어도 안 되지? 이러지 말고 10원을 모으든 20원을 모으든 열심히 모아서 이제는, 응? 이제는 차곡차곡 이제 24살밖에 안 됐잖아. 네. 너는 24살이면 아직 인생의 반도 못 산 거야. 차곡차곡 살아서 나중에 꼭 큰 사람이 돼. 알았지? 네. 그렇다고 해서 쪼잔하게 이렇게 살면 친구가 없단다. 너 좀 약간 쪼잔하잖아. 그치? 네. 약간 쪼잔하고 약간 그렇잖아. 그래도 또 친구가 밥을 사면 내가 커피를 사고 친구가 껌을 사면 담배 피는 애면 담배도 한 갑 사주고 이래가지고 사회성을 좀 키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빌고 가다 보면 지금은 당장은 삶이 안 바뀌겠지만 꾸준히 빌고 가다 보면 삶이 바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응?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자기 자신하고 나가면서 약속을 해. 네. 아, 이제서부터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울지 않고 나중에 엄마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를 만났대. 자랑스러운 딸이 돼서 만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네. 알았지? 지금까지 사례제 점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